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사실 이제 세차를 좀 많이 아시는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좀 좋은 정보다, 이거 팁이었다,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다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여름철에 일단 묵은 때라고 하면은 일단 뜨거운 열도 있었고 비도 많이 내렸었고, 그 다음 이제 뭐 벌레도 터지고 새똥도 받고 물때도 생기고 하는 그런 계절이란 말이죠. 차 오염되기 딱 좋은 계절이고, 관리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너무 뜨겁기도 하고 비도 너무 자주 내려주기 하니까요. 봄맞이 대청소하잖아요, 집에 한 번씩. 여름이 끝나고 나서 가을에는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해주면 되는지, 그간 묵은 때는 어떻게 먹히면 되는지, 그리고 다가올 겨울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전부 다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차해야 될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세차도 안 하고 왁스코팅도 안 바르고 뭐 실내 세차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차 있는 그대로만 탄다 하시는 분들은 다 따라하시면 낫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차량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타임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맨 처음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맨 처음 해줘야 될 게 이제 매트 청소예요. 매트 청소. 일단 분명히 우리가 비를 맞고 신발을 신은 채로 탔을 거고, 혹은 이 우산 때문에 빗물을 떨구기도 하고, 혹은 습도 때문에도 좀 축축해져요.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히터를 틀기 시작한다, 건조해진다, 곰팡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매트를 전부 다 일단 빼줄게요. 이 봐라, 이 뭐 봤어? 아, 이거는 매트가 갈렸네, 이렇게. 자, 일단 매트를 빼놓고, 차량에 지금 오염이 분명히 지금 보면은 진짜 상태가 좀 말이 아니에요. 많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어우, 이렇게만 보실래요? 여기만 봐도 이렇게만 스쳐도 하얘진다? 새 알람 써도 이게 써진다? 자, 이런 먼지들 쓱 스쳐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먼지들을 먼저 제거해 주려면 고압수가 필요하겠죠. 고압수를 위에서 아래로 쏘면서 아래에 있는 이 매트들도 같이 한번 일단 먼저 헹궈 줄 겁니다. 이거 매트 이제 가을철에는 보통 이제 히터를 트실 때 위로 안 틀잖아요. 피부 건조해진다고. 그래서 바닥으로 트는데 이거 먼지 진짜 그대로 다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방 청소를 한 달만 해도 뒤에 이제 문 열어놓고 살면 발바닥에 먼지 걸리는 느낌 나잖아요, 맨발로 다니다 보면은. 신발 신고 타는 이 바깥에서만 돌아다니는 이 매트는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이제 아기들이 함께 타는 차는 더더욱더 매트 관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눈에 보이는 고압으로 날릴 수 있는 큰 덩어리를 떨궈 준 거고, 지금은 이제 약품을 사용해서 떨궈 줄 거예요. 맨 처음에 알칼리성 약품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으로도 안 떨어지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축척되면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프리워시를 웬만하면 꼭 해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먼지가 앉았어요. 그 다음 비를 맞았어요. 그 먼지가 비랑 같이 이제 눌러 붙었어요. 그 상태로 해를 맞아요. 그냥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품으로 좀 불려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 오늘 사용하는 아이템들은 제가 좀 선호하는 아이템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세차 방법만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여름철에 벌레 많이 묻으신 분들도 알칼리성 가지고는 사체 정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약품 그대로 매트에다 분쇄해주면 돼요. 고유 매트를 이렇게 세차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 세차장 보면 매트 청소기가 있어요. 그거는 얇은 순정 매트만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런 기계에다 넣으면 고장난단 말이죠,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으로 분사해주고, 지금 코일 매트 같은 경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고압으로 다시 헹궈줘야 되지만은, 일반 매트들은 브러쉬가 손이 닿는 다음에 브러쉬로 세정을 한 다음에 고압으로 날려주면 깔끔히 세정됩니다. 매트 따라 매트 청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휠앤 타이어 작업을 할 건데, 오랜만에 세차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하나만 있습니다. 휠앤 타이어 같이 세정 가능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유는 여름철에 타이어 세정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게 노란 갈변이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관리 안 하면 얘는 그래도 별로 없다.
그래서 외제차는 보통 제가 철분 제거제를 추천드리고 국산차는 휘렌타이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세차하는 차에서는 이렇게 누런 가위변들이 나올 건데 휘렌타이어 종류 아무거나 하나만 가지고서 세차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휠 구석구석까지 세정을 해주세요. 이게 약품만 쫙 분산해놓고서 물만 헹궈도 큰 덩어리들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세정이 다 된 줄 아시는데 이 구석구석까지 최대한 세정을 깔끔히 해주셔야 분진들이 늘러붙질 않아요. 휠에서 노면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그 분진들이 늘러붙어서 구석에 붙으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못 치웁니다. 진짜 오래된 차들 보면은 어떤 약품으로 아무리 갖다 때려박아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휠앤타이어까지 세정을 맞춰주고 그 시간 동안 이 약품들이 이제 때를 많이 불려냈을 거라 위에서 아래로 헹구고서 마지막에 이 매트까지 동시에 다 헹궈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아까 새 알람 적어놓고 그대로 보이죠? 얘를 이렇게 닦아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분명히 고압수도 쳤고 독한 알칼리성 세정제도 뿌렸는데도 남잖아요. 이게 미네랄이랑 이제 축적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빗물에는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걸 또 해를 맞다 보니까는 때들이 늘러붙어요. 늘러붙기 때문에 산성 프리오 시제가 요즘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특히 공단 많고 한병이 바다인 나라에서 사시사철 산성비가 내리는 이 나라에서는 산성 프리오 시제가 필요합니다. 얘도 똑같이 뿌려놔주고, 특히 이런 하단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눈물들도 분명 알칼리성을 뿌리고 고압수를 쳤는데도 검은 눈물을 좀 흘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산성으로 뿌려준 다음에 오늘은 중성 미트질이 아닌 산성 카샴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산성 프리오 시제를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약품이랑 반응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그 약품들을 분류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것들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방바닥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럼 그거 엄청 끈적거리잖아요. 그 상태로 해를 막기 시작을 했다 쳐요. 방바닥에서 그 커피 얼룩 위에 산성을 뿌려놔주고 그러면은 그 약품들이 반응을 해요. 그때 뭐 휴지 같은 걸로 살살 닦아주면 없어집니다.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자동차에 산성 아이템을 먼저 뿌려주고 이것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내비둔 다음에 미네랄 층과 축적된 층을 미트질로 천천히 깎아내주면서 차를 완전하게 깨끗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벌레 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걸 빡빡 손으로 문대서 벌레는 떼내는데 그 핏자국은 어떻게 없애요? 아니면 눌러붙은 얼룩은 어떻게 없애요? 하는데 이런 산성 갖다가 없으면은 없어지겠죠. 그냥 단순히 산성만 가지고서 없앨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오래 달라붙었다. 진짜 뭐 한 3개월, 6개월 이상 방치가 됐다. 산성을 뿌리고서 미트질을 살살해도 안 날아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페인트 클렌저랑 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광택,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싱이 있어야만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영상에서는 웬만하면 홍보 같은 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제품은 진짜 지금 카샴푸 대용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진짜 세차용품에 좀 혁명을 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다. 프리오시도 되는데 카샴푸도 된다. 그래서 따로 중성 카샴푸를 중간에 하나 더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해줘야 자동차에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다 없애면서 도장면에 아무것도 안 남는 깨끗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화장품 물로 때를 불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검정색 물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층을 깎아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앞에 벌레 자국들이 좀 남아있었다 하면은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사람 손이 들어갈 때니까 미트질로 살살 해서 벌레들도 좀 떼주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카샴푸 작업을 하면 이제 이물질이 여기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해서 안에 그립가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물질을 헹궈주면은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이것들이 버킷 안에 넣어놓으면은 헤오르치지 않아서 이제 역류를 방지를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이물질들은 바닥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깨끗한 물과 거품은 이제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세차를 해주는데 오염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 차량에는 자주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물질이 다 붙여놓고 얼굴에다 세수를 하면 얼굴에도 똑같이 상처가 나겠죠. 자동차도 똑같아서. 자, 어느 정도 중기로 헹궈주냐? 그냥 이렇게 한 판 정도만 사용하시고, 어우, 너무 더러웠어 하면 이거 반대면으로 뒤집어가지고 또 사용해주시고, 이렇게 한 판 정도 세차 끝났을 때 한번 헹궈주고 그 다음에 옆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은근히 모르시는 거 많더라고. 은근히. 그리고 카샴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말, 아직까지도 우리 그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을 분사해놓고서
미트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노우폼 거품은 일단은 자동차에 뿌렸을 때 쫙 달라붙죠. 약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알칼리성 분사했던 것처럼 약품을 불려내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도장면 위에 이물질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스노우폼을 뿌려대고 그 이물질이랑 그 거품이랑 같이 문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품들은 질이 달라요. 일단 뻑뻑합니다. 예를 들면은 머리 감는 샴푸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린스는 거품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들은 그만큼 달라붙어지고 세정력이 세기 때문에 윤활력이 없어요. 그냥 정말 세정만 돼요, 세정만. 근데 지금 사용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끌미끌거리죠. 이 린스같이 거품은 스노우폼보다는 풍부하진 않지만 이 미끌거리, 그러니까 자동차 도장면이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거랑 같이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뻑뻑한 거품이랑 같이 닦아주면은 사고 나겠죠. 그래서 진짜 스노우폼 덮어놓고서 미트질하는 거는 자동차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아니 애초에 사용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대부분 스노우폼 뿌리시고 이걸 그냥 하시더라고. 이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아마. 이렇게 거품의 질이 다르다. 화장품 작업을 다 끝냈는데 이제 그 뒷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 거예요. 여름에 철분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철분이 뭐냐면은 차에 녹나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 그것들이 이제 철분이 박히고서 오랫동안 시간을 방치하면 거기서 녹이 일어나요. 자동차를 그냥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분이 달라붙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서 달라붙기도 하고 앞차에서 붙기도 하고 공단 때문에 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달라붙는데 철분 제거 주기를 모르세요 대부분. 근데 차를 좀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 보편적으로 하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는 한 6개월 주기를 추천하거든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근데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품 작업이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미끌미끌거릴 때 니트릴 장갑을 낀 상태로 만지다 보면은 이렇게 꺼끄거리는 느껴져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뭔가 오돌토돌한 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이렇게 껍질 비닐 있잖아요. 손에 낀 다음에 그건 밑에 면도장 상태에서 만지다 보면 뭐가 꺼끌거린다 하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철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작업할 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일단은 헹궈 봅시다. 얼마나 또 깨끗해졌나. 방금 말씀드렸던 철분 제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눈에 띄어서 그냥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유리바이스 코팅이 잘 돼 있던 차량, 그러니까 여름 전에 봄에 유리바이스 코팅을 제가 하라고 아마 권장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돼 있는 차량들은 사실 유리바이스 코팅제 기간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끄떡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름에 장마 때문에 이제 와이퍼 사용을 하잖아요. 유리바이스 코팅은 그 물리적인 데미지 때문에 데미지를 입고 깨져요, 층이. 근데 분명 층은 깨지는데 유막은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지난 지금쯤에 내가 유리바이스 코팅이 돼 있었어 하시는 분들은 물을 한번 뿌려보고, 만약에 이 끄트머리나 특히 휠수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진짜 테두리들이에요. 테두리에 이렇게 기름막처럼 유막이 생겼었다 하면은 그것들이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유막 제거를 다시 하고 바이스 코팅을 전체적으로 입혀주면 되거든요. 뭐 유막 제거가 귀찮다고 이제 보이는 부분만 하신 분들이, 이런 끄트머리 이제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유막 기름기들은 바이스 코팅들을 타고 올라가요. 나중에는 점점 코팅층 사이로 기름막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와이퍼까지 같이 기름막으로 막 잘 퍼지게 움직여주니 다시 유막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이 테두리까지 정말 유막 제거 꼼꼼히 있고 내가 진짜 혼을 갈아가지고 유막 제거한다, 바이스 코팅을 구석까지 다 했어 하시는 분들은 물을 쐈을 때 유막이 밀어내지 않고 코팅층이 밀어내는 이 느낌, 두 차이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세차 끝나고 바로 나가서 드라잉 하시고서 코팅제를 다시 입히면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 차량 물을 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바로 이런 느낌일 거예요. 물을 쐈을 때 기름막들이 물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상황에는 유막 제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옆면도 몰랐는데 이게 세차를 끝내고 이제 세정제를 사용해서 다 끝내고 나니까는 막 비딩이 있어요. 뒤에도 살아있고 진짜 땡쳐봤다. 나 오늘 유막 제거 안 돼가지고 진짜 다 추리닝을 입고 오고 작업자도 한 명 더 달라고 해서 오고 했는데 그 유막 제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분 제거제 먼저 하고, 철분 제거제는 이 아이템 홍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진짜 뭐 남자분들이 피부과 가는 일이 요즘엔 많아졌기도 했겠지만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에 뭔가 문제 생겨서 아 기왕 병원 가는 김에 싹 다 갈아엎자 뭐 이런 개념으로 철분 제거제는 접근하면 좋거든요. 뭐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그러고 효과도 좋은 거라니까 좀 비싼 거 쓰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피부처럼.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철분 제거하는 이 시점은 자, 이물질들을 모두 다 땅으로 내려준 다음에 이물질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철분 제거를 뿌려봐야 효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겠죠. 진짜 맨 피부에 뿌려야지 효과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난 세차 환자야. 좀 세차를 좀 그래도 자주 하고 저번 주에 뭐 코팅제도 올려놨어.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째인데 이 영상 보니까 나 지금 철분 제거 한번 하러 가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1차 때 이 방법대로 하세요. 고압수 뿌리고서 철분 제거제를 두 번째로 프리워시로 쓰세요. 얘도 세정제이기 때문에 세정이 잘 돼요. 그래서 얘를 두 번째 프리워시제를 뿌려주고 카샴푸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코팅층이 잘 돼 있는 차량에 고압선 뿌려도 이물질들이 큰 게 다 떨어지고 얘 갖다가 그 이물질을 불려줘도 되니까 그때 프리워시 용도로 철분 제거제 뿌리고서 이렇게 보랏빛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물 뿌리고 카샴푸하고 물 뿌리면 세차 끝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철분 제거제는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 보랏빛이 나왔다 하면은 그게 철분이 제거된 줄 알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면서 차 전체에 일단 분사해 주세요. 혹시나 외제차 같은 경우에 분진이 다 너무 눌러붙었었어 하면은 휠에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500ml짜리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손이 아파서 전체 다 뿌리기가 힘들 거예요. 뭐 악력 강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게 그래서 희석이 가능하고 도장면에 최대한 오래 달라붙어 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요즘 계절에 신차 뽑았어 하시는 분들도 특히 외제차들은 더더욱이 철분 제거제 먼저 꼭 해봐주세요. 신차 출고 되자마자요. 생각보다 진짜 신차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신차에 도장면에 많이 붙어 있어요 철분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유리막 먼저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차 이제 샀으니까 잘 관리해야지 유리막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철분 제거제 해준 다음에 매끄러운 표면 이에 코팅을 당연히 해야겠죠. 철분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코팅력도 더 안착되고 비딩 슈팅이나 퍼포먼스 그 다음에 비를 맞았을 때 빗물들도 훨씬 매끄럽게 잘 튕겨낸다는 거. 전체적으로 골고루 막 이런데 저런데 할 거 없이 다 뿌려주세요. 유리 빼고 천장부터 문내까지 도장면이랑 도장면을 전부 다 뿌려주면 돼요. 네. 아, 이건 묻어도 괜찮습니다. 묻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가끔씩 이제 다른 이제 유튜버분들 보시면은 철분 제거도 효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철분 반응을 다 하기 전에 씻겨버려서 그래요. 아니면 진짜 큰 철분이 붙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뽑혀 나오지 못하거나 철분 제거제 갖다가 녹여내지 못해서 그래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도장면에 철분이 날라가서 딱 박히면은 이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면은 그 위치의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있지 하는 게 그 철분과 약품이 반응을 하면서 보라색 빛으로 변해요. 그것들이 그 보라색이 안 나올 때까지 녹여줘야 되거든요 철분은. 근데 그 보라색 뜨자마자 바로 고압수를 헹구죠 보통. 아니면 약품들이 못 받쳐줘서 여기서 얘를 쓰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얘는 보면은 젤 타입이에요. 그래서 일반 프리워시제랑 다르게 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기술력이 진짜 좋은 게 철분 제거제는 사실 진짜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 저는 방치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뿌려주고 얘 말고 다른 약품들은 사실 2, 30분까지 버텨주지 못하고 한 5분? 잘 버티면 10분? 또 직사광선에선 더더욱이 그렇고요. 근데 얘는 직사광선에 맞고 있어도 30분까지 버틸 수 있고 진짜 밥 먹고 돌아와서 헹궈도 헹궈지 깔끔하게 헹궈집니다. 얼룩 없이 안 굳고 도장면에 있는 철분이랑 끝까지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 약품이 정말 중요하다. 세정제는 얘네 브랜드만한 게 사실은 없긴 해요. 이거를 사실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철분 제거제는 얘로 쓰세요 하는 것들. 그리고 철분 제거제 반응하는 뭐 진짜 뭐 10분? 20분? 혹은 뭐 세차장에 좀 여유 된다면 30분 동안 반응하게 내비두면 좋은데 그때 이제 유막 제거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고압수로 철분 제거제 헹궈낼 때 유막까지 같이 헹궈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막이 없으니까 굳이 뭐 이걸 깔 필요도 없고 아주 잘 돼 있네. 이러니까 세차하기 편해지는 거지. 시중에 판매하는 아무 유막 제거제나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가 추천하는 이 두 제품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어플리케이터에다가 유막 제거제를 분사해 주시고서 유리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유막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영상처럼 약품으로 문질렀는데 약품을 밀어내는 현상은 거기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뱉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영상처럼 안 뱉어낼 때까지 문질러주면 유막 제거는 깔끔히 돼요. 그거를 구석구석 유리가 닿는 모든 면에는 전부 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옆면, 후면까지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압수로 전부 다 헹궈내면 유리에 매끈하게 친수 상태가 날 거예요. 물이 비딩 하나 없이 그냥 일자로 매끄럽게 흐르는 상태. 그러니까 유리면 위에 기름때가 하나도 없이 물이 매끄럽게 흐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딱 이 상태가 유막 제거가 잘 된 상태입니다. 이러고서 뭐 이때쯤 이제 한번 쉬어주시면 됩니다. 쉬는 타이밍까지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쯤 담배 피러 가실 분들 담배 피러 가시고 커피 마실 분들 갔다 오시고 핸드폰 보실 분들 빨리 갔다 오면 돼요.
타르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는 이렇게 캔 타입으로 된 타르 제거제를 산다. 일반 스프레이 타입을 추천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차가 다 끝난 다음에 드라잉 공간 가서 사용하는 건데, 뿌리고서 타월로 걷어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유분기가 그대로 남아서 왁스 코팅제가 안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캔 타입으로 사서 프리워시 끝나고 카샴푸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전체 분사를 해서 타르를 녹여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기름으로 녹여주거든요. 그 캔에서 나오는 것도 기름인데, 그 다음 카샴푸 작업할 때 그 기름들을 같이 없애주면 그냥 말끔하게 기름 없이 도장면이 나오겠죠. 그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방금처럼 전체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클렌저로도 타르들은 사라져요. 유색 차량에는 그냥 이 하단에 꺼뭇꺼뭇한 것들이 계속 세차를 해도 안 지워지는 것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계속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튀는 거예요. 그게 타르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은 당연히 튈 것이고, 여름에는 더 고착도 잘 될 거니까 지금쯤 이 타르들을 한 번씩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타르에는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타르 제거제를 할 때는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처럼 페인트 클렌저로도 충분히 없어진다. 좋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 차량 하단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꺼붓한 타르들도 모이고, 이것들은 지금 세차를 아무리 깨끗이 하고 세정제를 지금 세 번째를 뿌려도 안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벌레 묵은 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름철에 새똥을 한 방 맞은 다음에 그다음 햇빛 받아가지고 그 똥이 잘 굳어진 경우, 얼룩들이 해를 받아서 계속 묵어지면은 도장면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없애줘 볼 거예요. 그래서 세정제로 없애줄 수 있는 게 있고, 카샴푸로 사람 손으로 없애줄 수 있는 게 있고, 각질 제거를 해야만 없어질 수 있는 그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은 여러분들이 못 지우는 물때도 여기에 한정이 되겠죠. 우리가 뭐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다 보면 가끔씩 긁는 경우들 있잖아요. 페인트만 묻은 경우 그런 것까지 없애줄 수 있어요. 그 아이템을 바로 페인트 클렌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기 좋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추천드리고, 물이 있는 상태니까 일단 전부 다 벗기기 위해서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부드러운 어플리케이터 가지고 약품 분사해준 다음에 살살 진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가압도 필요해요. 카샴푸 작업했을 때 그 정도 진짜 부드러운 가압이 아니라 이거는 살짝의 가압이 필요해요. 이 원리들은 진짜 미세한 입자들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에 뭐 묻으면은 컴파운드 사용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얇고 작은 입자들로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도 안전하고, 이름이 페인트 클렌저예요. 자동차 도장면, 철판 위에 페인트를 클렌저 시켜준다. 페인트 클렌저. 그래서 도장면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우다가 아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계속해도 페인트 클렌저는 안 없어져? 라고 하면 컴파운드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컴파운드로도 거의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할 수가 없고 때를 놓치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디테일러 분들한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못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해놓고 코팅해놓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나중에 진짜 큰돈 들여가지고 병원에 보내지 마시고 피부과 정도에서 멈추셔라. 이게 원래 펄이 있던 차구나. 그 펄이 있는 차였네요. 이게 벗기고 나면 이렇게 진짜 원도장이 뭐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흰 차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클렌징을 다 끝나면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장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왁스 코팅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묵은 때 아까 왁스 코팅도 유분기라 그 유분기 남기는데, 이 클렌저들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 도장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진짜 이 상태로 한번 만져봐. 매끄럽게 진짜 신차 때 만졌던 그 내 차의 그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일단 세정은 끝난 겁니다. 일단은 하단에 있는 거뭇거뭇한 테들이랑 뭐 진짜 손으로 없앨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앤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깔끔해졌네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드라잉 존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세정은 끝. 자, 이 영상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드라잉 할 때도 순서가 있는데 맨 처음엔 유리 도장면으로 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은 유막 제거를 안 해도 괜찮은 차량이지만 유막 제거가 안 돼 있다, 근데 내가 한 번 두 번 썼던 타월이라면 타월엔 유분기가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왁스에 의해서 묻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진짜 세차하다가 남은 거에 묻을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새 타월이 아니고 혹은 뭐 세탁된 타월이 아니라면 그 타월로 도장면을 먼저 닦고서 유리로 가면은 그게 진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유막을 다시 만들어요.
유리에 먼저 앉아야 될 거는 코팅제인데 유리에 먼저 유막이 앉아버렸다 하면은 그대로 다시 유막이 생겨요. 그리고 기름 먼저 앉은 다음에 코팅제가 올라가면 안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뭐 코팅 현상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고 또 코팅을 안 한다 쳐도 세탁된 타월이라면은 타월들이 좀 까슬까슬해요. 우리가 옷 같은 경우 세탁하고 나서 건조 딱 해놓고 나면은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 있잖아요. 그 상태로 먼저 이 도장면을 들어간다. 왁스 코팅이 잘 입혀져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다 벗겨놨잖아요. 다 벗겨놔서 굉장히 예민해요. 이 상태로는 이제 세탁된 타월의 뻣뻣함 때문에라도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유리에 있는 물기를 먼저 묻혀주시고 그럼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도장면을 작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먼저 작업해 놓고 그 다음 뭐 이 옆면 가서 이쪽 유리도 좀 닦아 놓고 그 다음 뭐 뒷유리도 한번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장면을 넘어가 주면 되는데 자 지금도 이 카메라인 잘 안 보일 건데 물기가 지금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잉 하면은 자 이렇게 땡기죠. 코팅제 위에서 이렇게 싹 땡기는 그 이런 영상처럼 이쁘게 땡기는데 여기서는 안 땡겨져요. 뻑뻑해요. 어떤 타월을 써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도장면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랑 타월이랑 둘이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드라잉 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떼고 건조시켜 주면 됩니다. 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붙여 놓고서 이렇게 하든지 톡톡톡톡 두들기든지 떼면은 사라집니다, 물기가. 근데 자연스럽게 날씨에 의해서 건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드라잉은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이제 코팅에 관련된 걸 말씀드릴 건데 특히 이제 고농축 제품들 있잖아요. 유리막 코팅을 올리거나 뭐 유성 코팅제를 올린다 그런 날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코팅제끼리 섞이지도 않고 코팅제만 딱 안착이 되고 하니까 구석구석 에어로 물기를 다 빼줄게요. 타이어도 싸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유리바이스 코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왁스를 여기다가 확 분사하면 왁스기가 튀어요. 그럼 유분기 조금만 앉아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유리바이스 코팅이 제대로 못 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먼저 해주는 겁니다. 항상 작업이야 이렇게 유리에 틈새 없이 구석구석 발라주면 끝나요. 발라주고 닦아주면 바이스 코팅은 끝이 납니다. 이거를 괜한 비싼 돈 주고서 업체에다가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진짜 엔진 뜯어내는 자동차 정비까지는 일반인이 할 필요 없다지만은 이 정도 지식이랑 이 정도 기술은 알고 살면 좋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폴리싱까지만 못 배우는 거지 나머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타월로 닦아내면 되는데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왁스들이 요즘에 이제 왁스 코팅제들이 좋아지면서 유리에도 바를 수가 있어졌어요. 형 유막 제거하고 그런 왁스 코팅 발라도 돼요? 이러거든요. 효과는 일시적으로 잠깐밖에 없고 그 유분기들이 먼저 다 떠오르면서 유막이 다시 생겨요. 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습식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유리도 전체가 코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이 올라가 있고 습식이 올라가야지 똑같이 무락스도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먼저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야 내구성이 더해지고 레이어링이 되는 거지 그 두 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는 무조건 유리바이스 코팅제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는 거든 얼마든지 발라도 됩니다. 그 순서만 안 바뀌면 돼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이유는 유분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여름철에 와이퍼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좀 와이퍼가 다르신 분들은 지금 좀 교체를 해야겠지만 교체 얼마 안 했는데 뭐 채터링 현상 이렇게 드드드드드거리는 현상이 있다면은 틀릿감이 있어가지고 채터링 현상을 좀 잡아줄 거고 그리고 지금쯤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한번 넣어주면 좋은 게 여름철에 장마 때문에 비 와서 와이퍼 때문에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깨졌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장마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내리죠. 눈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노상 주차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성에가 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게 얼죠. 그래서 시동 걸고 한 10분, 15분 동안 안에서 이제 히터가 나올 때까지 그 녹인 다음에 출발하잖아요. 안 그러고 만약에 성에가 얼어있는 상태로 와이퍼를 움직이면은 드드득거리면서 와이퍼가 뜯겨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되어 있으면 빙점이 낮아져요. 빙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에 얼은 현상을 여러분들이 거의 보실 수가 없을 거고 진눈깨비 같은 거 텄을 때 눈이 내려와서 앉아가지고 녹지 않고 있을 때 시야가 훨씬 어려워지고 눈이 녹았다 쳐도 물이기 때문에 와이퍼 사용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유막이랑 같이 눈이랑 같이 그 물이랑 같이 유리 위에서 놀고 있으면 아주 난리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차들이 이렇게 변하죠, 유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 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쯤 가을에는 세차하기 그래도 좋으니까 날씨도 건조하기 때문에 왁스 코팅제들이 잘 안착되기도 하고 작업성이 쉬워요. 지금 습할 때보다는 건조할 때가 쉽거든요. 지금쯤 해주셔야 이제 겨울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다.
지금은 레이어링이지만 유막 제거를 안 한 상태다 해도 같은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유리바이스 코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소 계열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렇게 빠계열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SiO2 계열이 있는데 불소 위에 SiO2 올라가면 안 돼요 하는데 뭐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유리바이스 코팅제 위에 도움되는 것들은 우리 도장면에 바를 수 있는 코팅제도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유리 작업이 끝나면 이제 도장면을 보호해줘야겠죠. 아까처럼 코팅제를 다 벗겨놨으니 다시 보호해줄 코팅제들을 올릴 거예요. 이거 뿌리고 닦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새알람 영상 보다 보면 좋은 아이템들이 워낙 많고 뭐 이런 카티바 같은 것도 좋고 애들 그렇잖아요. 이제 무락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노소 이제 누구나 이제 아이템만 잘 고른다면은 쉽게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을이잖아요. 뭘 올리면 좋을까요? 오늘 사용한 아이템 옆에다 띄워드리겠지만은 제가 솔직히 여기선 이제 어떤 코팅제를 올려도 상관없거든요. 고치약 올려도 되고 카나오바겔 올려도 되고 뭐 SiO 올려도 되고 아니면 유리막 올려도 되고 유성을 올려도 되고 습식을 올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올리시면은 그 코팅제의 재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슬릭감이 있는 걸 발라줬어요. 왜냐면은 이 슬릭감은 이제 미끌미끌 거리는 거고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가을이라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낙엽이 아침에만 딱 되는 순간 여기 싹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낙엽이 수월 내는 거 아세요? 낙엽들이 까슬까슬해지고 뻑뻑해지고 하다 보면은 앉았을 때 슥 긁고 내려가요.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은 이제 도로에 낙엽들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싹 하고 지나갈 때 옆면 싹 긁고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슬릭감이 있는 걸 발라줬고 오늘은 뭐 카나우바도 들어가고 SiO2도 들어가서 내구성도 세고 또 가을이 지금 하늘 보면 알겠지만은 이뻐요. 구름도 많이 없고 해도 이쁘게 또 떠 있고 광도를 잘 표현해내요 가을이. 그래서 카나우바 계열이 들어가면은 딱 자동차를 봤을 때 와 자글자글한 좀 면육도 놔주면서 슬릭감도 있고 또 내구성도 좀 좋은 걸로 발라줬습니다. 가을이니까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 카나우바를 바르면 주행하다 보면은 카나우바가 좀 날아가요. 특히 여름은 뜨겁잖아요. 카나우바 성분 무슨 성분 무슨 성분 해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그대로 굳게 만든 게 고체약수예요. 근데 여름 다시 가면은 높겠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에 카나우바를 사실 바르면은 내구성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리고 비랑 내구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카나우바는 피하는 겁니다. 근데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별로 안 내리고 날씨가 이쁘고 미세먼지도 조금은 지금은 덜해요. 이제 낙엽이 내리면은 이제부터 좀 이게 달라지겠지만 가을쯤 갈라주면은 또 좋다. 그리고 뭐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죠. 지금처럼 탈지를 다 깔끔히 해놨으니 도장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이 유리막 올라가기 최적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리막 코팅제를 꼭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할 때는 지금까지만 작업해놓고서 진짜 좋은 유리막 발라주기 최적화된 도장면이다. 그래서 지금쯤 발라줘야 이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지금쯤 발라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하루만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은 좋겠지만 힘들면 중간중간 멈췄다가 해도 되거든요. 오늘은 그냥 셀프 세차까지만 해놓을래. 다음에 왔을 때는 철분 제거할래. 다음에 왔을 때는 유막 제거도 할래. 다음에 왔을 때는 페인트 클렌저도 해볼래. 이렇게 가도 됩니다. 당연히 지금쯤 실내를 보니까 지금 너무 하기가 싫거든요. 해줄 거야. 해줄 건데 이제 할 건데 맨 처음에 이렇게까지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 에어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먼저 쓰고 에어를 쓸 건데 에어는 어떻게 쓰는 거냐? 멀리서 그냥 대충대충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가죽 사이 구석을 먼저 빼주거나 안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된다. 자, 주의해야 될 점. 옆에서 사람이 왁스 코팅제를 올리고 있다. 근데 거기서 뿌리고 있다. 그럼 바로 주먹 다짐 날라옵니다. 농담이고 옆에 사람도 왁스 코팅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내가 뿌린 에어 때문에 그 먼지들이 여기다 앉았다 하면은 아 기분 정말 나쁘겠죠. 막말로 우리가 진짜 집에서 청소를 다 해놨는데 옆집에서 청소한다고 우리 집 문을 열고 그 먼지 덩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사람 없을 때 최대한 하셔라. 그래서 실내 세차를 여기서만 멈추겠다 다음에 하겠다 하셔도 좋고 오늘은 세차장에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네 하면은 다음에 평일에 와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차를 빨리 바꿔요. 진짜 올드카가 아닌 이상 아니면 커피를 시트나 플라스틱에 쏟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거품 내면서 세차하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가죽들은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사실 브러쉬로 세정을 해주면 꼼꼼하게 세정은 되나 내가 차 뽑은 지 3, 4년 정도밖에 안 됐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올인원 코팅제도 워낙 잘 나오고 세정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그냥 한 번에 끝내셔라.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분명 저도 그거 보면 맛있어요. 맛있고 재밌고 흥미롭고 막 깨끗이 세정되고 보면 미치겠는데 이게 연식 오래 안 된 차에 하면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냥 실내 세정 코팅제로 하셔도 충분히 되니까 꿀템 아이템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까슬까슬한 인테리어 글러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실내 사용지 막 분사해 주시고 가죽이랑 플라스틱 닦아주시면은 안에 있는 때도 잘 벗기고 코팅까지 그 구석구석 잘 되면서 한 큐에 끝낼 수 있다. 대신에 하이그로시 사용 금지, LCD 모니터 사용 금지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이제 지금 계절에 해줘야 되는 이유가 아까처럼 히터를 트니까 히터를 이렇게 위 천장 방향, 직선 방향, 발 방향 틀 수 있는데 발 방향으로 트는 이유는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그러잖아요. 가죽도 똑같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때부터 변색과 갈라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을부터 이제 히터를 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코팅이 필수다. 그래서 오리던 코팅제로 세정과 코팅을 한 번에 끝내주시던지, 아니면 나는 좀 더 감성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 가죽 전용 코팅제와 플라스틱 전용 코팅제로 나눠서 그때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실내는 이렇게만 깔끔하게 정리만 할게요. 청소기, 에어, 그 다음 이제 오리던 세정제, 코팅제로 그냥 끝내면 된다. 추가로 매트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안쪽 유리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지문이 남거나 아기들이 과자 만진 손으로 문지거나 한 때도 있지만은 전자담배 태우거나 진짜 담배 태워도 기름들이 묻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바깥에서 유입돼서 안쪽 유리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한 번만 깔끔하게 세정해놔도 되는데 왜 이거 더러워졌을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요즘은 사실 뭐 히터 잘 트시면은 뭐 김서림 방지제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김서림 방지제를 나는 해야겠다, 노상주차하고 나는 진짜 좀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 하신 분들은 얘도 이제 저기에요, 세정이랑 코팅이 동시에 되네요. 그러니까 유리 세정 기능과 안티포그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유리를 잘 닦는 방법은 진짜 타월이 고밀도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유리 전용 타월을 쓰는 게 좋습니다. 유리 전용 타월 있나요? 유리 타월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털이 없어요. 안쪽 유리를 닦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털 달린 타월 갖다 유리를 닦으려 해서요. 그러니까 뻑뻑하게 안 닦이는 거고, 유리 타월 같은 경우는 그냥 말끔하게 닦여줍니다. 그리고 한 면으로 닦아주면 좋다는 거. 한 방향 웬만하면, 특히 앞쪽 유리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하면 김서림 방지도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 날에도 이 정도만 해놓으면 김서림 방지를 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뭐 김서림 방지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유리세정제, 일반적인 유리세정제 있잖아요, 그거 타월에 먼저 분사하고, 안 그러면 이 대시보드에 다 튑니다. 먼저 분사한 다음에 방금과 같이 똑같이 닦아주면은 또다시 깔끔한 시야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유막 제거하고 유리바이스 해놨잖아요. 유리를 깔끔하게 해놨고 코팅을 끝내놨잖아요. 그때 보여요. 유리바이스 코팅 해놓고 유막 제거해가지고 와 깔끔한데 안, 뭐가 바깥에 묻었나 해서 바깥을 닦고 있으면은 여기 막 닦고 있잖아요. 그럼 안에 있었어. 원래 그런 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유리도 한 번씩 닦아주면은 깔끔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 코팅제 중에 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가끔씩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뿌리고 살짝 뿌려놓고 그냥 닦아주세요. 근데 차 코팅을 먼저 다 해준 다음에 타월에 좀 왁스 코팅제들이 많이 묻었을 때, 타월 버리기 직전에 해줘야 타월을 끝까지 쓸 수가 있겠죠? 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세정 깨끗이 해놔도 안쪽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타월은 사실 세탁해서 쓰기가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월은 항상 맨 마지막에 사용은 휠이나 엔진룸을 쓰셔라. 더러운 거 맨 마지막에. 이렇게만 해놓으면 당연히 휠도 반짝반짝 거릴 거고, 이제 가을에 낙엽들이나 혹은 기타 이제 가을 비가 내려도 그만큼 방호성, 그러니까 내구성도 있어주겠죠. 그리고 휠 코팅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왜냐면 휠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 왁스 코팅제들은 열에 그렇게 특화된 애들이 아니어서 열을 많이 가해지면은 내구성이 좀 짧아지죠. 도장면에 분명 한 달 두 달 가는 게 여기서는 2주, 3주밖에 안 가는 정도? 근데 휠 코팅제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발라놓으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도 갑니다. 뭐 광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두 개는 이 휠에 발랐을 때는 크게 구분은 못할 거고, 휠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압수만 써도 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철분제거제 뿌린 다음에 그 포도주스 흘러내리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휠 코팅 잘 돼 있는 거에서 고압수 갈겼을 때 그... 그렇지! 바로 그거죠. 아... 뭘 상상했어. 타이어도 해줄 겁니다. 당연히 아까 세정할 때 갈변 제거하신 거 기억나죠? 그 갈변이 다시 안 생기려면 타이어 코팅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촥, 촥, 촥 묻혀주고, 아이고. 타이어 코팅제를 미리 해놓으면은 당연히 이제 빗물 같은 거나 이제 특히 이제 낙엽 밟기 시작하면서 이제 타이어가 더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색깔이 잃어요. 그것도 당연히 방지할 수 있고,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눈을 밟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는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더 더러워지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미리 타이어를 해놓으면 다음 세차 때는 솔직히 고압만 쓰고 타이어는 세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 그냥 드레싱 발라주면 끝나요. 휠만 닦아주면 되죠. 그렇게 미리미리 지금쯤 한 번 다 벗겨놓고 코팅해놓으면 차가 세차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나머지 저쪽 내 쪽까지 타이어 다 바른 다음에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광도 영상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기깔나게 변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차주 놀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일반인분들이 수월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 가서 팀한테 이거 내가 광택까지 다 냈어 이러면 믿을 것 같아.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물을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분명히 코팅제 성능들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더 좋게 좀 보일 겁니다. 뭐 클렌징도 이쁘게 해놨고 그 다음에 뭐 각질 제거도 해놨고 피지도 뽑아냈으니 이거 뭐 그냥 이 도장면을 미끄럼틀이라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 물방울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매끄럽게 내려가는 거고 매끈하기 때문에 비딩의 형태를 더 이쁘게 표현이 잘 돼요. 그래서 가끔씩 코팅제 이거 사는데 내 차에서 안 이쁘던데 하면 도장면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 환경과 차량 컨디션과 그거에 따라 비딩 슈팅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참고만 하시고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뭐가 좋냐 자동차를 코팅을 해놓으면 유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뭔가를 튕겨내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물도 튕겨내고 오염물도 튕겨내고 그리고 코팅층 위에 오염물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도장면 위에 앉는 게 아니라 도장면 위에 코팅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도장면이 앉기 때문에 뭔가 뭐 새똥을 맞든 도장면을 파고드는 어떠한 이물질이 맞아도 코팅제가 먼저 방어를 해주고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장면 위에서 눌러붙은 것과 코팅층 위에 눌러붙은 건 다릅니다. 세정할 때부터 씻겨져 나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차가 편해진다. 비가 내려도 시야확보가 된다. 그리고 먼지나 이물질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가 좀 강하게 내리는 날. 왜? 세차 안 하시는 분들은 비 내리는 날이 세차하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비인 줄 알고 코팅이 돼 있으면 그날이 진짜 세차데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물질들이 앉아있으면 이 비딩들이 그 이물질들을 잡고서 굴러떨어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셀프 클리닝 효과라고 하거든요. 비딩 슈팅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그만큼 세정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물때도 안 생깁니다. 아주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코팅층이 살아있는 한 코팅층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중에 세정을 해주면은 코팅층에 위에 있는 물때만 걷어가주기 때문에 도장면 관리도 오래 깔끔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프로세스가 많이 들어갔지만은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서 몇 개월간 이게 지속이 돼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따라하면은 한 번만에 하기는 이제 뭐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큐에 끝내겠지만은 사실 그게 어렵다면 이걸 잘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것만 해주면 됩니다. 집 청소처럼 화장실 청소가 그날 들어오면 화장실만 하면 되고 주방이 들어오면 그때 주방만 하면 되고 한 번에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세차가 그만큼 신차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 환자들이 미쳐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거 하다 보면은 이 작은 거 하나만 봐도 미치겠거든. 어제 세차했는데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나날이 차값이 굉장히 비싸지기 시작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맞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자동차 값은 계속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국산차가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식만 알고 있고 이 정도 기술 스킬만 알고 있으면은 솔직히 나머지는 세차용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기술력이 좋아져서 한국 제품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평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차 관리하는 데는. 나중에 자식한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어디 진짜 셀프세차장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사실 폴리싱까지는 진짜 전문가 영역이라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진짜 자동차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 또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소중히 아끼는 차 이 영상처럼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좋은 정보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